제주도에 세 가지 많은 게 뭔지 알아? 아? 뭐 마지막 하나 뭘까? 돌! 닝닝도? 그럼 돌이 많은 데는 어디일까? 돌부동기 돌 문화 공원 어디라고? 내리까! 유인에는 오늘 돌 문화 공원에 왔습니다. 자연을 먼저 생각하고 자연과 함께한다는 원칙에 조성된 제주 돌문화공원. 억새, 대나무, 그리고 바람의 조화, 설문대 할망을 그리워하는 엄마를 그리워하는 500장군 군상. 자연과 제주가 조화를 이룬 그야말로 제주스러운 장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어머니의 방입니다. 제주어로 밭 한가운데 쌓아놓은 돌무더기를 머들이라고 하는데 이 머들의 형태로 용암석굴을 만들어 그 안에 아들을 안고 있는 설문대 할망의 모습을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500장군 갤러리가 보입니다. 여기는 국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 전시회가 열리고 있으니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25 조롱나무뿌리 형상물이 있습니다. 100만 평의 부지, 그 중에 30만 평을 사용하고 있는 돌문화공원은 조성될 때 자연,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돌문화공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80%는 곶자왈의 바다입니다. 이 바다, 곶자왈, 곧 제주를 숨쉬게 하는 원천인 것이죠. 돌박물관으로 왔습니다. 여기서는 제주의 형성과정과 화산활동, 희귀한 제주 화산석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문화해설사님의 해설이 곁들여져 교육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장소입니다. 해설사님의 설명이 어찌나 친절하던지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셨습니다. 현무암과 다른 돌들을 보는 것도 매우 신기했지만 제주가 형성된 과정, 그리고 제주에서 나온 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화산탄들이 크기가 다양했는데 정말 거대한 화산탄도 있어서 아이에게도 좋은 유익한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밖으로 나오면 한라산의 백록담, 영실의 죽소, 물장우리를 상징하는 돌박물관 옥상에 설계된 하늘 연못이 있습니다. 무려 지름이 40m, 원둘레 125m의 대형 연못입니다. 여기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하죠. 제주의 정체성, 향토성, 예술성을 한껏 살려 우리에게 보여주는 돌문화공원. 여기에는 제주의 돌문화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었어요. 유야 힘드니? 놀이 잘까? 밖으로 나오면 전동차를 탈 수도 있어요. 전동차를 타면 돌문화공원의 여러 모습을 따뜻하고 편리하게 돌아볼 수 있답니다. 자동차의 종착지는 제주 돌박물관입니다. 사실 시작할 때 돌박물관에서 내려서 투어를 시작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아요. 타는 동안 해설사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한층 더 돌문화공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는 최초의 돌아르방도 있었어요. 돌절구, 그릇처럼 사용했던 그런 돌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건 도색이 밥그릇이라고 하네요. 너무 예쁜 자연이 있고 우리의 제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돌문화공원. 마지막 코스인 제주 전통초가 도란마을. 여기에는 제주 옛마을을 재현해 놨는데요. 제주의 옛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인의 가족의 돌문화공원 투어가 끝났어요. 제주의 자연을 제대로 느껴본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곶자왈의 숨, 그 가치가 살아있는 공간이 돌문화공원이 아닐까요?